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을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들 정말 이번 주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김치가 금치인지 몰랐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제가 오늘 픽업하러, 어떤 분이 도네이션 하신다고 픽업하러 갔는데 그분이 내일 몇 시에 오냐고, 일찍 와서 사가야 된다고, 너무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소문이 자자합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삼시세끼를 먹게 하셨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먹으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챙겨 먹어야 하고 해 먹어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귀찮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식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고로 비싼 레스토랑에서 최고로 비싼 스테이크를 오더하셔갖고 드셨다고 해보십시다. 그 다음날 여러분은 그 최고의 스테이크 때문에 안 드셔도 됩니까? 아니죠. 그 다음날에 또 배가 고파집니다. 또 무엇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매일 먹어야 하고 매일 마셔야 하고 마셔야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식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인간들에게 욕구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성에 대한 어떤 성적인 욕구도 주셨습니다. 삶을 통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주셨습니다.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욕구들은 종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채워져야 하는 욕구들입니다. 문제는 그 욕구가 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욕구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밖에서 우상을 통해서 또 자기의 만족을 통해서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은 공허하여지고 하나님과 떠난 그런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마음의 작은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세상 부귀와 영화로 행복한 것 같고 모든 욕구가 채워진 것 같지만 실상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모든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들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그 마음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안디옥교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42편을 누가 썼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사무엘하 1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을 상고해보면 다윗의 그런 환난 많았던 삶을 비추어 볼 때 이 시는 아마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1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암논이 아픈 척하고 아비 다윗에게 부탁하여 다말로 하여금 병문안하게 합니다. 다말이 병문안 왔을 때 암논이 다른 사람들을 다 밖으로 보내고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진노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을 겁탈한 암논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진 2년 후에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왕자들을 자신의 농장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모든 왕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웃나라에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도 압살롬을 너무 사랑해서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이 은혜에도 압살롬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력을 모은 후에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기 싫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 건너편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가의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고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상황에 있었다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가? 또는 아들 압살롬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왕으로서 실패한 그 실패에서는 후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나라를 뺏긴 수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택한 신하들에 대한 섭섭함과 증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도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환난 속에서 다윗은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우롭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가 처한 난관을 자연의 비유를 통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심한 영적인 갈급함을 시냇물을 찾는 사슴에 비유합니다. 금세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이 사슴은 목이 말라서 죽을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에게와 그의 원수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정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원어에서 보니까 내 마음을 쏟아붓는다. 내 마음을 쏟아붓는다. Pour out my heart.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을 쏟아붓는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시편 기자의 눈물로 그의 마음을 쏟아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절에서 3절에 나왔던 애타게 찾는 이 시냇물의 비유는 이제 눈물의 비유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그뿐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졌었던,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은 어디 가고 지금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시편 기자는 행복했던 전의 시절을 되새기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회중들과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추억들을 다시 새기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영적으로 산 한 정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운동에 빠져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다시 기도합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낙심한 자기 자신을 격려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는 지금 밑바닥을 치고 찬송은 멀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결단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표현은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한테 오히려. 성이 오고 이름이 희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환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누구나 감사하고 누구나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한데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진짜 신앙의 테스트는 뭡니까?
나쁜 환경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주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성도고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셀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제 시편 기자는 과거의 역경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요단 땅, 헤르몬, 미셀산이라고 하는 지명은 아주 특별한 지명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곳들은 모두 그가 사울을 피해서 숨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다녔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방랑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때마다 먹을 음식을 주셨고 따르는 사람들을 주셨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환란도 도와주실 수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곳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재를 회상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재하심을 특별히 체험했던 구체적인 장소가 있습니까? 제게는 다음과 같은 세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나버 미시간입니다. 저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다녔던 교회에서 너무나 복음적이고 정말 열정적인 교회를 다녀서 정말 제가 지금 목사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훈련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변화시켜주셨고 나를 훈련시켜주셨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철원, 강원도 철원 신순리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철원 신순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군이 제일 두려워하는 육군 제3사단 백골 되어 있습니다. 백골! 백골입니다. 본충대에서, 형, 그 백골하고 오뚜기하고 젓가락만 피하면 된다는데? 근데 이용범하고 스크린 딱 나는데, 백골. 죽었다. 백골입니다. 이 신병 때, 이등병, 네, 나이 먹고 군대 갔다고 좀 봐줄 줄 알았는데 안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 뭐라 그러지? 아침에 조회라 군대 용어가 잘 까먹어가지고 아침에 집합하는 건 뭐라 그러죠? 점호. 아침에 점호 받는데 정말 오늘은 어떻게 또 사무실에 가서 갈굼을 당하며 그 간부들의 또, 그걸 어떻게 받을까. 마음이 철렁. 애국가를 부르고, 사랑가를 부르고, 이제 부부를 하고 사무실 내려가는데, 가슴이 너무 철렁하더라고요. 아침마다. 그래서 저는 사랑가를 부르는 대신에 성경을 불렀습니다. 그 철원이 산이 멋있거든요. 거기 경치 좋아요. 거기서 하면 뭐 백세는 뭐 그냥 살 것 같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제가 박사 공부를 한 브리스톨이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그곳에서 많은 우리 성도 귀한 영국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저희 영적인 고향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곳이 있습니까? 그것이 라크레센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한국의 어느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왜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멀하도소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좋은 추억들을 은혜 받았던 추억들로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은 실패로 끝납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초반에 시편 초반에 2절과 3절에서 이 물의 모티프는 이제 반전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 초반에서 갈증으로 인해서 물을 갈급하게 찾았으나 안타깝게 찾아온 것은 한여름 산속 시원한 시냇물이 아니고 시편 기자를 흡수로 익사시키는 요동하는 바다의 험상궂은 파도의 물결이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려고 시냇물을 찾으려고 과거를 회상했지만 과거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건만 그는 현재 그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이 혼돈의 험한 물결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옛적 시절을 상기했습니다. 그때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으로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는 현재 너무나 큰 고통 중에 있고 그의 원수들은 그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God? 하고 신랄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시편 기자 자신도 너무나 어둡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심란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옷이 옷이여 좋은 것 같아요. 기쁠 자의 무슨 여자인데 옷이여. 그는 많은 의심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 장수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이 11절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행형인 것 같아요.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왜 낙심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셀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과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삶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자신과 씨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